안녕하세요, 용쓰리입니다. 오늘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제 용쓰리 채널을 찾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. 제가 드디어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. 자, 만 명이 넘었는데요, 이제.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했어요.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2019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. 제 본업은 아니에요. 본업은 아니고 부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로서 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남기고 싶기도 했었고 이제 기록용이죠.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노래 부른 모습도 있고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가 정비하거나 이제 조금씩 꾸민 거 그런 거에 대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주된 내용은 보통 기계를 고치거나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꽤 많습니다. 한 가지만 쭉 가는 컨텐츠는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기회가 되는 한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. 이제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만 명이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하나씩 남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남들보다 딱히 잘난 거는 없어요. 제가 뭐 뛰어나게 잘나고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. 다만 제가 그냥 좋아하고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현재의 제 모습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잖아요. 현재 제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거예요.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만 명이면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?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지 않아요. 수익이 말 그대로 그냥 한 달에 치킨 한 번 먹을 거 그냥 네다섯 번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. 이제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구독자 수보다도 영상의 조회수가 중요하거든요. 영상의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야 이제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자극적인 거를 기왕이면 피하려고 하고 이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창피함 없이 영상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만 명이 제 목표였어요. 첫 번째 목표는 천 명이었고요. 천 명이 달성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 목표는 천 명이었고 천 명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다시 세운 목표가 만 명이었어요. 두 번째 목표까지 지금 달성이 된 거예요.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제 영상을 보고 이 사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을 보여줬다. 이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든다. 이 영상 재밌게 봤다.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만 명의 구독자 수를 모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제가 뭐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솔직히 앞으로도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재밌을 만한 유익할 만한 그런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제가 항상 영상으로 남기고 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 용쓰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2만이 되고 5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
용쓰리 덕분에 해결했어요. 용쓰리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이 영상 올려줘서 고마워요. 이런 댓글이 너무나 제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가끔씩은 속상하게 하는, 서운하게 하는 그런 댓글들도 달려요. 달리지만 그런 거는 제가 솔직히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요. 당연히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해? 못한 거는 쓴소리 듣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, 잘한 거는 칭찬받았으니까 더 기분 좋게 힘을 낼수 있는 거고. 그렇죠? 자, 앞으로도 기분 좋고 힘나는 그런 응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자리까지 용쓰리를 시청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또 더, 조금만 더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